베네핏 매치 피라미드 게임의 네 가지 문제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연산 유형 요일 수식입니다. 요일 수식은 주어진 예시 날짜를 보고 해당하는 달의 달력을 상상. 요일 수식에 들어갈 날짜를 찾아 수식을 먼저 맞힌 참가자가 승리합니다. 뭐라고? 아니 이게 말이 돼? 잠깐 있어봐. 두 번째, 암기 유형 컬러 링크입니다. 컬러 링크는 가로 다섯 칸, 세로 다섯 칸으로 구성된 색깔판을 외운 후 제시된 색깔과 이어지는 색깔에 좌표를 맞히는 게임입니다. 아씨, 꼬리물이야. 끝말잇기네. 색깔 끝말잇기네. 색깔판에는 총 네 가지 색깔이 존재하며 한 칸은 좌우 두 가지 색깔로 구성돼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색깔판이 공개되며 제한시간 2분 동안 색깔판을 암기해야 합니다. 이후 모든 색깔이 사라지고 시작 색깔이 표시됩니다. 성공 참가자부터 제시된 색깔과 같은 색깔로 이어지는 좌표를 호명합니다. 이어서 호명한 좌표의 오른쪽 한 색깔과 이어지는 또 다른 좌표를 호명합니다. 두 좌표가 모두 정답일 때 1점 획득하며 정답 좌표는 계속 공개되고 턴이 상대 참가자에게 넘어갑니다. 단, 오답일 경우 오답 좌표의 색깔이 3초간 공개되고 상대 참가자에게 턴이 넘어갑니다. 4점을 먼저 획득하는 참가자가 최종 승리합니다. 잠깐만. 그림 암기. 그림 암기 되냐? 야 진짜 못하겠다 난. 세 번째, 추론 유형 히든 알고리즘입니다. 히든 알고리즘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숨은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알고리즘은 숫자 1, 2, 3, 4의 이동 우선순위를 뜻합니다. 이 알고리즘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숫자는 2이며 가장 후순위의 숫자는 1입니다. 2, 3, 4, 1이라는 알고리즘에 의해 출발지에서 2가 있는 곳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히든 알고리즘에서는 직전칸으로 되돌아갈 수 없으며 남은 세 방향 중 알고리즘에 의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3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2로 한 칸 이동합니다. 단, 우선순위 높은 숫자가 두 방향 이상에 존재하면 그 자리에서 이동을 멈춥니다. 또한 도착지를 지나쳐서는 안 되며 도착지에서 정확히 멈추는 우선순위를 찾아야 합니다. 저 숫자 순서를 파악해야 된다고? 어. 방금 그 숫자만 적혀있는 그걸 보고? 출발지와 도착지로 들어가. 너무 어려운데? 24가지 중에 하나를 빠르게 찾아야 된다. 그렇지, 24가지 중에 하나. 네 번째, 공간지각 유형 합체 사다리입니다. 합체 사다리는 순서가 뒤섞인 1부터 5까지의 5줄 사다리를 머릿속에서 제조하 각 출발점에 도착 위치를 맞히는 게임입니다. 저걸 어떻게 해? 미치겠네. 너무 어려운데? 오늘 게임. 와 진짜 어렵다. 야 냈다. 장난 아닌데? 문제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조금 긴장했던 탓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다시 했을 때는 무조건 이 정도 속도면 이길 수 있겠다. 진짜 이기면 나 진짜 반할 것 같아. 이미 반했어. 이미 반했어. 이미 반했어.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